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눈 소식을 기다릴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바닷가는 물론이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갖가지 꽃이 가득 피면서 혹시 겨울을 건너뛰고 바로 봄이 오는 건 아닌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달리 포근한 날씨에 반짝이는 햇살까지 내려앉은 강릉 경포호수. 봄의 전령사라는 개나리가 가득 피었습니다. 개망초 같은 다른 꽃들도 계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철쭉 이런 것도 피어 있는 데가 가끔 있고 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내륙 깊숙한 산골에도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에 초입에서 만난 봄꽃이 어리둥절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이제 초겨울인데 진짜 이렇게 봄에 피는 노란 개나리를 보니까 뭐 다시 봄이 왔나 싶고 너무 신기해서. 춘천의 호숫가에는 200m 길이의 장미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여름에나 볼수 있던 풍경입니다. 주변에선 민들레와 철쭉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날이 따뜻하단 얘기입니다. 이달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8.6도로 예년에 비해 2.2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런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남하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중국 내륙의 공기가 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엔 겨울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 이후론 강원도 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